실제적으로 나이키가 중견업체를 흔들려고 마음 먹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중견업체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나이키가 이제 새로운 약관을 적용을 합니다. 포털에도 기사가 뜨고 뭐 뉴스에서도 언급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뉴스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나이키가 규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상에서 반응도 비슷합니다. 뭐 약간만 바뀌었을 뿐 이전과 달라질 거는 없을 거다. 뭐 보여주기 식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 대다수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 간의 리셀 거래를 나이키가 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키가 이번 새로운 약관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 리뷰 때도 언급을 했지만 나이키의 새로운 약관은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구매자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리셀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새로운 약관에. 그리고 그 개정은 밴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나이키도 개인 간의 리셀 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제적으로 나이키가 리셀러로 판단을 하고 리셀러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현행법상 문제도 없습니다.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나 너한테 물건 안팔 거야. 너 계정 밴 처리할 거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상에서 도는 얘기 믿고서 아 바뀐 거 없나 보다. 뭐 달라질 거 없나 보다 하고 다가는 큰 낭패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새로운 약관을 뭐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특정 상품에 적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리뷰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냥 저희가 구매자 입장에서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관이 바뀌면서 또 새롭게 서비스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반품 기간이 이제 7일이었다면은 그 14일로 늘어납니다. 나이키가 그 리셀러를 규정하는데 이 반품도 포함을 했는데 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린 거 보면은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실히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스니커즈에서 구입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할인이 됐다면 이제 할인이 절대 안 됩니다. 발매가 그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이거 갖고서 차익 남기는 전문적인 리셀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쓴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는 당일 배송이 이제 1시 이전에 결제를 했다면은 당일에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약관에는 12시까지 이제 결제를 해야지 당일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니커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간의 거래까지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나이키는 그 개인 간의 리셀 거래를 없앨 이유도 없고요. 없앨 마음도 없습니다. 특히 스니커 문화를 즐기기 위한 리셀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오히려 조장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약관에서 리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거는 진짜 리셀러들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업체에 대한 견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이키가 마음먹고 리셀러들을 걸러낸다면은 실착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개업체에서 거래되는 양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게 중개업체에 타격이 갈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분명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나이키가 스타엑스를 고소하고 나서 아무런 얘기들도 안 나오고 뭐 언론 플레이도 없습니다. 분명 뭐 협상이 오고 가고 있겠죠. 나이키에서 뭐 괜히 고소한 건 아닐 거니까요. 근데 나이키가 중개업체를 이제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걸 겁니다. 중개업체는 이100% 정품을 팔 거라는 믿음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중개업체를 통해서 가품이 거래됐을 때뭐 잠시 뭐 휴발성으로 이슈화되고 뭐 일회성으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100% 정품이 거래되는 곳이라고 믿고서 중개업체를 이용할 텐데 그걸 나이키가 흔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가품 골라내고 여기서 가품 판매한다고 언론 플레이 하면은 지금과 같은 중개업체의 위상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나이키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에 이 리셀 시장의 파이는 커졌고요. 지금의 중개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의 중개업체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 시장이 커진 파이를 제대로 이제 주무르려면 자신들이 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약관에서 리셀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실착하는 입장에서 뭐 구독자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더 오히려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도 지금 나이키가 어떻게 이거를 규정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실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셀러가 아니더라도 특히 주소와 관련된 부분, 배송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현재로서는 이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